이유미 씨가 사실 이제 교양 또 이제 라디오에서 연기 또 예능도 먼저 요즘 이제 강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테마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말쯤에 책을 한 권 내게 됐는데 그 책 덕분에 전국에 강연을 다니게 됐는데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소통에 관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뭐 한 달에 10개에서 15개 정도 강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렇게 비장의 무기를 쓰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지?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좀 해이해지고 그럴 때 제가 30년 넘게 방송하고 3만 명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은 인생의 비밀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집중하게 된다. 다들 집중을 하세요. 비밀은 또 들리려면 비밀을 들어야 돼. 그치? 지치면 안 되거든. 그러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입술을 믿지 말고 행복한 표정을 믿으세요. 사람의 입술은 거짓을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의 표정은 거짓으로 오래 지을 수가 없어요. 표정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표정 좋았어 이거.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는 건 1934년생인데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9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런데 혼자 오셔서 뭐 지팡이도 안 짚고 오셔서. 귀도 좋으시고. 네, 다 아이고.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서 소통의 중요성을 아신 건가? 아, 어른께서도 뭔가 새로운 걸 늘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할머니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소통이 안 됐다가 그래 한번 여기서 뭐 마지막에 한번 소통을 한번 열어보자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 내가 전화 이야기가 있어. 그런 어른도 계시고 정말 어린 친구들은 뭐 엄마가 데리고 와서 2021년생도 오고 엄마가 데리고 와서 또 가만히 들어요 와서 강연을 또 그런 아기들도 정말 아 진짜 세대 불문 꼭 필요한 게 소통이구나 느껴요. 대단하십니다. 예. 아, 그래서 강연을 통해 MZ세대를 이야기 되셨다고요? 제가 지금은 그만뒀는데 학교 모교에서 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겸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 1,500명하고 제가 1대1로 얘기를 나눴거든요. 1,500명하고 30분씩. 그래서 그 분수로 하니까 45,000분 제가 1대1로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 요즘 학생들의 그 속마음을 좀 많이 듣게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 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회사에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통계적으로 보면 10명이 한 회사에 들어가면 8-9명이 그 회사에서 퇴사를 했대요. 근데 지금 통계를 내보면 10명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한 명이 겨우 정년퇴직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8-9명이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세대들이 왜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젊은이들에게 이 직장은 N번째 직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 열풍인 거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세대에게 어른들이 우리 때처럼 평생 직장으로 일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달라.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그 어른들한테 이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건 악뮤의 후라이의 꿈이에요. 왜냐면 아시죠? 너무 좋잖아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날갯짓을 해서 세상으로 헐헐 날아가라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알을 깨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계란 후라이가 돼서 따뜻한 밥 위에 엎어져 있고 싶어요. 그러면 포근하고 쉴 수 있잖아요. 그게 후라이의 꿈이거든요. 그게 젊은이들의 마음이거든요. 아, 후라이. 어쨌든 뭐 우리가 비벼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즐기면 사회에 이게 융화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비벼줘가지고. 그렇죠. 분위기가 있네요.